여기서 5분만 더 자면 지각할 것 같아. 엄마, 응? 나 속이 메스꺼리고 배가 좀 아픈 것 같아. 또? 선생님한테 병원 들렸다 간다고 엄마가 전화 좀 해주라. 엄마, 선생님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거 싫은데? 권영석, 어서 일어나. 어서. 국 씻겠다. 언제부턴가 눈을 뜨기가 무섭다.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리는 건 아이들이 쏟아내는 증오. 학교에 가기가 죽기보다 싫다. 아무 일도 없었다.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.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? 미진아! 청소 잘하는 거 티내냐? 어? 태생이 걸레신가 봐요. 뭐라고? 아니 뭐 청소 잘한다고. 계속 잘 청소하세요.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. 물건 봤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 난 걸레가 되어 있었다. 아이들에게 묻지 못했다. 왜냐고. 맞서지도 못했다. 그러지 말라고. 더 심한 욕을 들을 게 무서워서. 난 왜 그랬을까?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됐고,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꼭 내 흉을 보는 것 같았다. 뭐가? 성빈아. 야, 걸레. 뭐 해? 닦아. 가자. 이제 내가 정말 걸레라는 생각이 든다. 걸레로 사는 하루는 학교 밖을 나와서도 끝나지 않았다. 내일은 또 어떻게 견디지? 말이 맑았지가 않냐? 끝까지 꼬라보네. 깜치 좋은 거야. 간종 아니야? 내가 연락해요. 야, 권영석. 그 오빠 나랑 연락한다고 했냐 안 했냐? 근데 좋아요를 네가 왜 눌러? 어? 그냥 누른 거야. 정말 아무 뜻 없었어. 걸레면 걸레답게 굴어. 어디서 깨끗한 척하고 지랄이야. 또 처음 이거 이씨. 잠깐만. 나 때려서 자국나면 어떡하려고. 학폭 열리면 우리 건 정말 피곤하다. 아, 이 걸레 같은 년 개 피곤하게 만드네. 아, 야, 그냥 가자. 선생님, 아이들이 한마디에 나란 존재는 점점 더 더러워졌다.
나는 걸레다. 그리고 그날 나는 생각했다. 나만 사라지면 된다고. 그러면 내게 조금은 미안해질지도 모른다고. 그땐 그것만이 탈출구였다. 야, 권영서! 아무나 죽냐? 어디서 협박질이야? 왜? 또 니네 엄마한테 가서 이르게? 도와줘봐! 사랑해봐! 야, 생취하는 거 좀 봐. 아, 야, 걔 관종이냐? 야, 지랄하지 말고 빨리 뛰어봐. 3, 2, 1. 이제 끝내자. 만약 멈추라고 했다면, 도와달라고 했다면 좋았을까? 나는 어느새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.